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오랜만에 유나이티드 제약 코드번호는 03327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5일 1시 5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오늘 어제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뭐 사실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나서 1월 28일 날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해서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을 찾을 때 다시 분석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고,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혼자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될까 저도 역시도 이제 궁금하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사실 맨날 뭐 이제 댓글 분들 중에서 이제 모르겠다라고 이제 제가 많이 했나 봐요. 제가 많이 했죠. 사실 여기선 좀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너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저도 좀 기준이 생겨야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그런 기준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게 달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리뷰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 리뷰 아니고, 네, 계속해서 리뷰는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를 기준점으로 잡을 것이냐, 이게 참 어려워요. 종목들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강약품이랑 유나이티드 제약을 같이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부강약품은 좀 기준이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어제 리뷰를 처음을 했어요. 네, 어제 되게 오랜만에 이 종목도 거의 일주일 만에 리뷰를 했었는데, 마지막 지지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부강약품은 오늘 네, 21%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강약품은 기준점은 딱 이거였습니다. 네, 이 기준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어제. 네, 떨어지는 파동에 있어서 여기가 지지 레벨이다 마지막.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터질 때는 장대 양봉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오늘 운 좋게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네, 운이 좋게, 아주 운이 좋게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번 지켜보고 있는 위치이고요. 네, 카페 24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께서 이제 리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네, 손절을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의미 없다라고 하시면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조금 힌트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셔도 되고요. 네, 각자 취향에 맞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좀 최근에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예비 효력 시험에서 이제 2월 1일 날 나왔죠. 네, 코로나 치료제 효과를 확인했는데, 그 UI-003을 개발 중인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동물 시험을 앞두고 진행한 예비 효력 시험에서 치료제 효능을 확인했다. 그래서 햄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흡입 치료제 예비 효력 시험에서 약물 효능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주 동물 실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네, 그래서 동물은 어떤 동물이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뭐 원숭이도 많이 쓰인다 그러고, 쥐도 많이 쓰일 건데, 햄스터 10마리의 이제 대상으로 치료제 효능을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가 사라진 효과를 확인했고, 그 동안 동물들이 치료제 흡입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느라 시험 일정이 지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유나이티드 제약이 작년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일정이 좀 계속 됐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지연이 되었는지를 밝히는 내용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것도 맞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라페브라졸 복합제 개발에 착수했다. 이거는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도 이제 뭐 비슷한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네, 기준점은 예전에 뒀던 기준점이 뭐였죠? 네. 이런 수렴이 이탈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탈이 나오고 되돌림까지 주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기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 구간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좀 기준점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 부강약품이랑 종목이랑 비슷하게
네, 여기 그다음에 최근에 좀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여기, 네, 여기를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런 구간들을 좀 지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지지 받아주는 방향에서는 똑같은 관점입니다. 부원약품이랑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은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캔들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글쎄요. 실제적으로 이때 되돌림이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제자리에 돌아왔죠. 근데 약간 가격대가 뭐 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일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빠진다라고 하면은 장대 연봉으로 빠지는 부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는 여기를 좀 지켜주는지 지켜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뭐 실질적으로 이런 수렴적인 위치를 만들어 줄 것인지 예,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수렴이면 한끗 차이로 만들어지거든요. 예, 한끗 차이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죠. 네, 여기죠. 네. 결국에 수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을 보일 수가 있죠. 네,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는 거는 뭐 어제도 다른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이탈하는 거는 그렇게 여기 하방에서 이제 여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주가가 뭐 내려올지 아니면 그냥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주가는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되돌림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더 네, 되돌림 주고 이런 수렴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렴 추세를 이런 구간들이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수렴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줄어드는 흐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변동성이 커지면은 또 줄어들려는 성질이 있죠. 예. 그러니까 큰 변동성에서 줄어들고 줄어든다면은 그 변동성에 따른 어떤 추세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진행이 되었다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방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세 하락장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까지는 변동성을 이 상단 구간과 하단 구간을 보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뭐 즉각적으로 빠지지 않는 흐름을 보였고요. 네, 물론 올라갈 때는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다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흐름만을 조금 관찰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중형주 쪽은요. 네, 그래서 물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들도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여기서는 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켜주는지는 지켜봐야 볼 필요는 있다. 네, 여러 군데에서 샀던 사람들은 이런 구간이 지켜주는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 네, 주봉은 살려주면 좋겠죠. 네, 살려주면 좋다. 네, 양봉 마감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 이상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1월 29일, 1월 28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2월 1일,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이즈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현재가 3,22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3,310원, 손절가 3,08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